안철수 리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나가 제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나경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경원. 이 사람이 하여간 잠깐 동안 사라졌었죠. 며칠이건 뭐 얼마건. 이 사람 리딩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킹 오브 완즈는 제가 이거는 김기현 아닌데 저게 누구지? 김기현은 아니고 리딩은 괜찮아요. 이제 아마 좀 나빴던 시간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더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콜카즈가 나오면은 결과가 저 사람이 된다는 소리. 김기현님은 킹 오브 완즈가 아니고 킹 오브 컵스인데 만약에 이게 김기현 카드면 김기현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Queen of Cups 아마 뭐 안철수를 막 공격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철수에게 무슨 말을 한다든지 안철수를 비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여자는 안철수를 지지를 많이 해줘요. 안철수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쟁에서 좀 이기는 카드는 나왔거든요. 이기고, 또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그리고 어떤 비밀도 드러나고, 어떤 진실을 밝히고, 그런데 왜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나왔을까? Fire sign이에요. Leo, Aries Leo Sage예요. 그러니까 산 양자리, 사자 자리, 사수 자리. 사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변호사든지,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리딩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먼저번에는 자리를 물러나는 거로 봤었거든요, 제가. 자리를 물러나든지 후보 자리를 물러나든지 하여간 이 여자가 계속 나오네. Queen of Swords, Queen of Wands. 어우, 사람들이 아마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윤석열이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 김기현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똑같은 자리에 태양, 썬이 두 번이나 나. 어머! 그대로 도로 나왔어요. 다른 결과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둘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카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긴다고 보기가 좀 그래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이긴다고 봐야 되나? 이 사람 사건 또 생긴단 말이야. 뜻하지 않은 어떤 일. 그리고 이 사람이 패배하는 일도 생기고 뒤에서 속임수도 쓰고 있고 또 현재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리딩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왜? 자연적으로 이기고 지고 하면은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데 너무 못된 짓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아마 속임수를 좀쓸 거예요, 뒤에서. 안철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못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사고 생기고 문제가 또 생겨요. 똑같이 나왔어요. 덜 섞였나, 카드가? 예스노를 한번 볼게요. 어제 제가 보긴 잠깐 봤는데 정신이 없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까? 아, 뒤에서 조작한단 말이에요. 조작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새로운 것 시작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 사무실도 옮기고 또 새로운 직책도 맡고 이래요. 승리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승리로 연결이 될까? 뒤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작을 하거나 뺏어오거나 강탈을 하거나 하여간 그런 수작을 부리지 않을까, 이긴다 해도.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김기현 거를 봐야 되겠지만, 키퍼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하는 건 나왔어요. 김기현도 그랬어요. 둘이 비슷해요. 박사님은 신기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된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리딩을 제가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카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새로운 출발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거는 돼도 시끄럽다는 소리이거나, 볼게요. 이 사람 떠나는 거 나왔었는데, 그대로 붙어 있을까? 리딩이 어떤 건 2년씩도 가기 때문에 다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거는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설득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김기현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김기현이 진짜 떨어질라나 보다. 안철수가 되면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 빠르죠.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훨씬 쉬워져요. 저는 안철수가 되기를 바라요, 솔직히 말하면. 김기현은 저건 완전 쓰레기예요.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다 입안에 떠주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는 무능력자. 이 자는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지저분한 자예요. 그런데 리딩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으네, 이 사람. 너무 안 좋고, 그래도 몰라요. 이 정부에서 날강도들이라서 뺏어서 자, 여기 있어. 그러고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한 번의 기회가 또 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과거에, 리딩, 안철수 비교, 안철수 리딩이랑 비교해서 이 사람 리딩이 훨씬 안 좋아요. 지금 악착같이 내가 저거를 꼭 차지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하늘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자기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보다는 다 낫잖아요. 어찌됐던. 김기현 이자는 기회주의. 이거 친일 매국노랑 똑같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좀 받게 돼요, 앞으로도. 또 공격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내쳐져요. 내쳐지고 따돌림 당하고,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 소원이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자기의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감생심. 너무 높은 데 있는 꿈을 너는 꾸고 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또 온단 말이에요. Ten of Cups. 강제로 뺏어서 막 주나? 알 수가 없어요. 어우, 이 사람 리딩 되게 안 좋네요.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제가 김기현 당대표 안 된다 그랬었어요. 너무 리딩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도 새로 출발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한 자리 주는 거 아닌가, 떨어져도. 혹시? 이건 안철수예요. 안철수. 이 여자 또 나왔네. Queen of Cups. 이거는 승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이 들어갈 것 같아요. 조작. 이렇게 리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 뭔가 최고위원으로 뭐 저자는 뭐 아무거나 저자라는 게 윤석열은 아무거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지 무덤을 계속 파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김기현이가 내쳐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나 어떤 좀 좋지 않은 좋지 않았죠, 요새.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가지고 남진 김연경하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욕 얻어 처먹고 아유 진짜 저런 게 판사였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도 않아요. 저딴 게 판사였으니 세상에 그 재판에서 판결받은 사람들 불쌍해요. 제대로 하기나 했겠어요, 저런 실력으로?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 사람 현재 상황은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 실패, 폭망 이런 식인데 앞으로는 미래를 보면 또 뭔가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예스노를 보고 키퍼 보고 마칠게요. 정치 리딩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는 걸까? 아우, 그렇게 되고 싶을까? 아유. 이거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되나 봐요. 안철수 대도 되면은 안 돼요, 이 사람. 아우, 힘들어요. 리딩이 너무 안 좋게 나왔었고, 뭔가 자리를 주긴 줄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사고 생겨요, 사고. 비밀 터져 나오고. 안 좋아요. 안 좋고, 키퍼 한번 보고 맞춰야지.
맨 처음에 읽었을 때도 안철수 리딩보다 김기현 리딩이 훨씬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된다? 김기현.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떨어졌는데 뒤집어가지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냥은 내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끝까지 윤 씨가 폐악질을 하지 않을까. 끔찍하다, 진짜, 이 정권. 아유,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